솔직히 여태까지는 어차피 저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한 거였으니까 나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아왔는데, 요번에 이제 남의 저의 저 부인한테 찝적대는 거 보고 조금 기분이 안 좋았고요.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안 믿어줘야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알고 거짓말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. 티원이 괜찮아요. 괜찮고 그냥 스트레스랑 그 우울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뿐이지 몸은 괜찮아요. 제가 뭐 들고 화장실 간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, 그거는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우리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말한 건데 잘못 오해된 것 같아요. 스트레스는 뭐 어디서 오는지 아실 것 같은데. 아, 저 시끄럽게 하고 싶진 않고요. 그냥 그 사람이 거짓말을 그만뒀으면 좋겠어요. 왜 뽀뽀? 아, 뽀뽀는 매일 하죠, 매일. 매일. 매일도. 한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다가 희원이가 그 한국 드라마 보면서 어떤 여배우가 진주목걸이 한 게 예쁘다 했던 거를 내가 딱 캐치를 해서 진주목걸이 하나 사서 줬어요.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. 피사체는 제 와이프인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려보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.